그거는 좀 말은 좀 많았었어요. 애들 보는 것도 애들이 이제 수업하다가 말고서 얼굴이라도 한번 딱 돌리면 밖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다 보이니까 네. 그쪽에 이제 파묻힐 수도 있고. 근데 지금은 가리고 생활하나요? 아니면... 지금은 애들이 가릴 때도 있고요. 특별하게 신경을 안 쓸 때도 있고. 저녁때 같은 경우에 햇빛이 없어지면 그 저기 중앙정원 거기 가서 이제 애들 뭐 먹기도 하고 수박 같은 거 깨먹기도 하고 그랬지만 근데 이제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에 많이 봐왔었고 하는 거라서 그런 건 있지만 그래도 애들한테는 괜찮아 이렇게 되죠.